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끼나 화분, 토끼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이 5월 5일 어린이날인데 어떻게 휴일들 잘 보내고 계신지요? 저는 또 이렇게 일을 하면서 영상 한번 담아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정말이지 예쁜 토 인형분 많이 올려드릴 거예요. 오늘은 완전 신상품 많이 올라갑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셨다가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끼나 화분 구독과 좋아요 댓글 3종 세트 많이 많이 날려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지금부터 갑니다. 자, 첫 번째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굉장히 커요. 토 인형분인데 이렇게 도자기로 갔다가 나무 느낌을 살렸어요. 자, 여기에 울타리 같은 느낌? 이렇습니다. 자, 일단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는 14.5 나옵니다. 높이는 15. 15 나오는 데 있고, 여기 보면 13, 뭐 이렇게 울타리 느낌이라 여기 조금 낮은 데 있고, 높은 데 있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는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울타리에 올라가 앉아서 책을 보는, 남자는 여자애한테 기대서 콧노래 부르는 그런 느낌. 굉장히 정겹죠? 요아이는 33번. 33번은 6만원입니다. 자, 33번은 6만원. 자, 토 인형뿐이죠? 자, 다음은 34번. 34번은 굉장히 화사하고 예쁘죠? 자, 나무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고.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는 겉에서 겉은 13.5 나옵니다. 이쪽도 재야 되겠죠? 자, 여기는 13 나옵니다. 자, 요건 높이가 15 나와요. 15. 굉장히 예쁘죠? 여자아이가 메롱하는 그렇게 예쁜 게 있습니다. 자, 요 아이 34번은 44,000원이에요. 44,000원. 자, 굉장히 예쁘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자, 35번. 35번은 호박이 너무 굵게 들어왔네. 이거 호박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쵸? 색깔도 호박, 줄도 호박. 그렇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볼게요. 상당히 예쁘네요. 자, 사이즈는 14.5 나옵니다. 자, 높이는 11 나오겠네요. 11.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 아이는 얼마냐? 42,000원. 자, 요 아이는 42,000원입니다. 자, 35번은 42,000원 되겠어요.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요번 아이는 신상이에요. 신상인데 가성비 진짜 짱. 너무 괜찮아요. 물마름 제가 물에 담궈서 해봤는데 물마름 기가 막히고요. 토기분 같은 느낌. 토기분에 가깝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구부로 되어 있죠. 가벼워서 참 좋아요. 크기는 되게 큰데 가벼워서 좋습니다. 자, 근데 이게 딱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건 조금 사이즈가 들쭉날쭉하다는 거. 쭉 고르진 않아요. 근데 그거는 랜덤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사이즈는 요거 같은 경우는 거의 한18 나오잖아요. 근데 자, 요 아이가 조금 작더라고요. 근데 요 아이 같은 경우는 16.5 나옵니다. 그쵸? 높이는 큰 차이는 없어요. 11 나오죠? 요 아이 11.5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색상이 이렇게 밝은 거 있고 이렇게 파란 거 있는데 너무 예뻐요. 여기에 창심어 놓으면 진짜 끝날 것 같아. 왜 흥분해서 난리야? 근데 너무 좋으니까 가성비 짱이잖아요. 가격이 한번더 놀랄 거야. 10,000원. 너무 괜찮죠? 자, 요거 있을 때 얼른 가져가십시오. 몇개 없어요. 자, 요거 있을 때 빠른 주문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요번 아이는 거리분이에요. 거리분 화병. 거리분이 아니라 화병. 거리 화분. 세워놓을 수도 있고, 저렇게 걸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예뻐요. 이거는 어느 대학교 교수님께서 만드신 거라 합니다. 저 어느 대학교인지 말씀 못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렇게
이 꽃이 사실 색깔이 같아서 별로 안 예쁜데 하얀 색깔 꽂으면 마가렛 같은 거 그런 거 꽂아놓으면 상당히 예쁠 듯 해요. 자, 저는 여기 있다가 이렇게 걸어 봤는데 자, 저쪽에 가서 다시 한번 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로 왔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세워놔도 되고 이렇게 세워놓을 수도 있고 뒤에 끈이 이렇게 있어요. 끈이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물구멍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디 물 하나도 안 새지 않고 굉장히 예쁩니다. 골대 없으면 이렇게 세워놔도 괜찮아요. 자, 상당히 예쁩니다. 그쵸? 굉장히 예뻐요. 자, 이렇게 요 색상 말고 분홍 색깔도 있고 약간 블루 색깔도 있는데 저는 요 색깔이 있어 예뻐서 요거 하나만 가지고 와봤어요. 왜?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이렇게 거립은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렇게 예쁩니다. 요 아이는 가격이 좀 있어요. 가격이 헉합니다. 요 아이는 11만원이에요. 11만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어느 대학교 교수님께서 만드신 거랍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실제로 받아보시면 정말 예쁘다 하실 거예요. 요거 하나 있습니다. 안 되면 제가 딸한테 선물 주려고 겸사겸사 가지고 와봤어요. 자, 요거 있을 때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멋집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요번 아이는 장미 코사지 분인데요. 가격 대비 너무 괜찮은 분이에요. 장미 코사지 분. 가격 먼저 말씀드리자면 개당 12,000원. 가격 대비 너무 괜찮죠? 자, 사이즈는 13 나옵니다. 다 똑같아요. 자, 높이는 15 나오네요. 자, 색상은 이렇게 붉은 계열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블루톤 두 가지 톤이 있습니다. 좋은 거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앞에 있는 거 붉은 색깔 하셔도 좋고 뒤에 있는 거 하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자, 몇 개 없으니까 있을 때 빠른 주문 부탁드릴게요. 개당 12,000원입니다. 자, 여기서 토인형분 한 번 더 보고 갈게요. 자, 여기는 되게 귀여운 아이들. 이렇게 장독대 위에 올라가 앉아 있는 아이죠? 여자하고 남자아이. 숨바꼭질 하는 것도 아니고. 자, 지름은 10 나옵니다. 자, 10 나오죠? 자, 높이는 11 나오네요. 자, 11 나옵니다. 요 아이는 여자. 요 아이는 남자. 이렇게. 요거는 세트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개당 36,000원씩. 하나당 36,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한 세트 있어요. 이렇게 한 세트 있습니다. 자,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번 아이는 읍내 꽃분이죠. 읍내 꽃분인데 읍내 꽃분 중에도 읍내 꽃분이 원래 비싸지만 그 중에서 소파기 한 것 또 비쌉니다. 근데 읍내 꽃분만이 아니라 소파기는 어느 집이든지 다 비싸요. 소파기 한 거나 아니면은 판작업 한 거나.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11 나오죠? 겉에서가. 높이는 10 나옵니다. 자, 사이즈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쵸? 사이즈는 다 비슷비슷해요. 키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자, 키는 11 나오죠? 요렇게 다 비슷비슷하죠? 그런데 이제 얼굴과 스티커 번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36번은 분홍 색깔이에요. 분홍 색깔의 노랑나비.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37번. 색상 정말 예쁘죠? 이렇게 있고. 38번. 끝납니다. 너무 예뻐요. 39번. 자, 예술입니다. 자, 40번. 잔잔한 꽃. 41번. 자, 이렇게 예쁘다. 이렇게. 이렇게 넣으면 너무 예쁠 것 같잖아요. 꽃이 같아서. 자, 이렇게 있습니다. 가격은 얼마냐? 이 소파기 한 건 미리 좀 가격 좀 나간다 했죠? 5만 원이에요, 가격이. 자, 개당 가격 5만 원이니까 좋으신 거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6개 있습니다. 자,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앞전 거 만 원짜리보다 좀 작은 사이즈인데, 너무 괜찮아요. 이거는 보시면 빨리 가져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가볍고 가격도 착하고 완전
대박입니다. 14 나옵니다. 14. 높이는 8 나와요. 8에서 9 나옵니다. 이것 또한 사이즈가 들쭉날쭉. 살짝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가격이 얼마냐? 7,000원. 7,000원입니다. 10개 하셔도 괜찮아요. 한 박스라고 해봤자 몇 개 들지 않아서 보시면 빨리 가져가시는 분이 임자. 그렇지만 색상은 랜덤으로 갑니다. 저도 이게 색상 골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있을 때 빠른 주문 하시는 게 참 좋을 듯 합니다. 조기 매진 될 것 같아요. 자, 개당 7,000원입니다. 자,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번 아이는 어제 다섯 개 있는 거 보여드리고 한 언니하고는 세 개 가져가시고 이렇게 두 개 외로이 남아 있습니다. 자, 사이즈 보실게요. 자, 이렇습니다. 8.5 나옵니다. 높이는 10 나와요. 10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뭐 금액이나 색상이나 좋으신 언니아분 떨어뜨리지 마시고 두 개 같이 가져가십시오. 자, 두 개 개당 12,000원짜리 두 개 남아 있습니다. 갈라놓진 않아요. 같이 갑니다. 자,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번 아이는 그 트인분이에요. 트인분인데 정말 멋진 구멍도 보십시오. 아주 물구멍도 굉장히 시원시원합니다. 자, 트인분 아주 멋진 그 트인분입니다. 자,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정말 멋진 아이죠.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는 20 나옵니다. 겉에서 겉. 높이는 13 나옵니다. 자, 요 아이는 더 커요. 요 아이도 20 나오네요. 20. 요 아이도 20. 이렇게 나옵니다. 높이는 살짝 작을 탑니다. 자, 높이는 11 나오네요. 근데 가격은 같아요. 가격은 이 아이 개당 25,000원에 드릴게요. 너무 괜찮아요. 정말이지.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예뻐요. 자, 이렇게 예쁩니다. 자, 가격은 개당 25,000원 드리겠습니다. 자, 44번, 45번 이렇게 있습니다. 딱 이렇게 단품입니다. 이 아이는. 자,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트인분이에요. 트인분 42번. 자, 트인분 43번. 요 아이는 좀 넓은 애들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는 첫 걸쳐놓으니 23 나오죠? 겉에서 겉이. 자, 높이는 10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요 옆에 거. 요 옆에 거는 첫 걸쳐놓으니 24. 24 나와요. 높이는 9. 이렇게 나옵니다. 요런 아이들은 그냥 좀 바위술도 멋지고 예쁜 애다 심으려면 요런 데 심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아무거나 합식용 아무거나 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런 데다가 러블리 로즈 맞나? 러블리 로즈 하나 한나름 심어놔도 정말 예쁠 듯 합니다. 요 아이도 개당 25,000원. 개당 25,000원입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는 없습니다. 모두 다 단품이에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마지막 영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영상은 돌 담쟁이로 끝내겠습니다. 자, 와우, 너무 멋지다. 그냥 완전 자연이야. 자연. 자, 완전 자연입니다. 자, 이렇게. 자, 좋습니다. 와, 너무 멋집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내경으로 재드리겠습니다. 14 나옵니다. 14. 여기는 12 나옵니다. 자, 높이는 다 달라요. 여기로 재면 13 나옵니다. 여기로 재면 12 나옵니다. 자, 다 달라요. 자, 정말 멋집니다. 이렇게 딱 갖다가 모래도 심어 보십시오. 네, 다 멋진데 가격이 문제겠죠. 가격은 얼마냐? 24만원입니다. 가격은 24만원이에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로 마치겠습니다. 자, 편안한 휴일 잘 보내시고 내일 또 출근하셔야죠.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가실 때는 구독 꼭 눌러주시고 가시는 센스 잊지 않았죠? 고맙습니다.